검찰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있다 없다? 두 눈으로 보면 안 되나요?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겠어요? 네. 검찰 시야에는 정의의 여신 디케와 대나무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정함이라든지 냉철한 판단을 하겠다라는 검찰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법전인 경국대전을 영인본을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조선시대의 살인사건 피해자는 죽음을 검시하는 이것들은 이제 저희 법관 양성소라든지 검사의 임명 같은 걸 알리는 광고들을 스크린 터치를 위해서 1대 검찰총장부터 만나볼 수가 있어요. 예산님도 1급 특사로 많이 알고 계신데 사실은 이제 검사로서의 업무를 먼저 하셨다고 해요. 아까 전에 이제 1895년에 법관 양성소가 만들어졌다고 했죠. 근데 이제 그 법관 양성소 제1회 졸업생이세요. 최초의 검사는 아니고 제1회 졸업생으로서 제1세대 검사라고 그래서 불리는데 워낙 이제 국민들한테 존경도 많이 받고 검사로서 정의로운 모습이 많으셔가지고 이제 헤이그 특사로 고종 황제께서 보내시게 됐는데 김미성수원이 완전 베테랑 검찰 역사를 제일 잘 아시는 분 중 한 분일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무슨 전설이 있다고 하는데 이준 열사님 왼쪽 어깨에다가 딱 손을 올리고 사진을 찍으면 원하는 뭐 미래의 포부라든지 희망이 이루어진다 저는 유튜브 구독자 2만 명이라는 포부가 있습니다. 올해 1만 명하고 내년에 2만 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자! 자, 여기서 바로 비교 들어갑니다. 피는 아니고 그냥 잉크가 검찰의 뿌리를 알면 검찰이 보입니다. 보이나요? 보입니다. 잘 보인다.